안녕하세요. 홍옥. 홍옥을 분갈이 해요. 분갈이를 해요. 홍옥을 가지고 분갈이를 해요. 홍옥이 있는데 은근 이런 건 좀 좋아해요. 물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참 그 다육 키우는 맘들 다 각양각색의 스타일이 있죠.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. 제가 아까 저번에 백음모 싫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계통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희끄무리 해가지고 떼탄 것처럼 생긴 그런 것들. 그 뭐지? 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무슨 편인가? 뭐라고 하던데 이게 뭐네. 이거다 하나 올려줘야겠어요. 응? 그러면 나중에 진주 같을 것 같아. 그요. 됐어. 하나 더. 가라솔을 심어요. 가라솔을 자꾸 사서 심게 돼요. 꼬집기가 하고 싶거든요. 꼬집기를 모를 땐 우리 집 다육이들이 참 편했어요. 제가 안 건드렸거든요. 근데 꼬집기하고 작심을 배운 다음부터 멀쩡한 애들이 없어졌어요. 다 상이 용사가 됐어. 전쟁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막 뭐가 부러졌어.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요. 얘도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꼬집기 해보려고 데려왔어요. 네네네네. 꼬집기. 미안하다. 그래도 잘 좀 커져. 꼬집기로 쓰더라도 너네 식구를 놀려줄 거니까. 그래도 예쁘다. 그치? 예쁘네. 니네, 어떻게 했니? 니네 숙명이 그거야.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그냥 잘 그대로 컸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잘못 걸려서 이러는 거란다. 미안하다 깔아줘라. 운명이야 운명. 안녕히 계세요.